예, 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신가 이에 유카니소나니어테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하여 최고로 예,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상최리로이사할번최은감사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の中で가는 것이, たち人間の人なんです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또 친구들과 나가서 욕을

순수하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예,それに罪や過ちを指摘されても素直に受ける,受け入れることもしません. 어, 우리 그 조이가 초등학 때, 초등학교 때이입니다 예, 조이가 小学校の時のことです. 단인 선생님이 조이가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단인 선생님から 조이 君が宿題をしてこないと言われました. 어, 저는 그 조이가 잘못을 하면은 언제나 조이! 라고 私はジョイが何かいけないことをすると、えー、力を込めて、ジョイと言ったりします。で、その日も、ジョイ最近宿題してないよね。ジョイが、を聞いたジョイ君が、私に向かって大声でこのように言うのでした。パパ怒らないでアパ話しませよるらんだらけ。むしるのでした責 대려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재사 기관があるからむしろ多い声を出してしまうんですね.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이라도 죄성에 죄성이 몸에 예, 지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작은 子供であってもその体の中には罪というものがあるからです.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このように私たちは罪人としてこの世に生まれたんです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피로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 을신지때 예수 머나 십지요에 의에 우리는 罪이 용서받았는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 기나루 기나루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그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예, 고노요나 素晴らしい罪の許しの恵みが私たちの中にあるがゆに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떠가죄と하님의눈 앞에 고 근데 이러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 쉽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 죄를 하님 앞에 나아는것는니다 왜냐하면 막 참피함 이런 수치함 이런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아하신 그래서 부끄러운 그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그 자백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ですから恥かしい自分の罪な姿を言い表すためには勇気が必要なんです。데이 용기, 용기 있는 자백이 나를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이이야라와시가나 기요 사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위로우사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죄면은진실 正しい方ですから、私の罪を許し、すべての悪から私たちを清めてくださると主はおっしゃっています。皆さん、私たちには、えー、隠したい罪があるんですね。그리고、인정하고싶지않은있습니다。また、認めたくない罪があると思います。ま、な추하고、不끄러운、그런、자신의모습이있죠。醜い、恥ずかしい自分の姿があるんですね。그런데、이러한모습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도움을 청하면은,しかしそのような心を持って,姿を持って,神様に言い表し、助けを求めるならば,神様は私の罪と、罪と、足りなさを許してくださり, 모든 악한, 부, 악한 것으로부터,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로 대화 하나님미이되기 나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시 고유 나 책임은 하님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을 먹을ことに 그런데 우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억울함과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고통, 아픔은 시카시 와타시야츠노 진세니 오이테, 에, 끓야시사야 내가 떼모나이노니 아타에라레타 쿠루시미, 이타미, 카나시미 나도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미사마니 한코스루 타메니 아루 모노데와 ということです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복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恥かし罪の姿を見るために 로마서 3장 2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すべての人は罪を犯したので、神からの栄養を受けることはできず。ただ、神の恵みにより、キリストイエスによるあがないのゆえに、与えなしに義と認められるのです。この見言葉のように、私たちはどうしようもできない、この罪が私たちの中にあるんですが、

여러분도 돌아온 탕자 잘 아시죠. 비고전 아, 아들하시가아 사실 우리는다이 둘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 実は私たち지この二番目の息子のような人生を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자꾸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은 카미사마카라 みをけると 하나님에도 자꾸 떠나서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すると, 사치様から離れて自分の思い、自分の計画で生きようとするのです.내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날려버리대로 되지 않고, 나서 겸손한 모습이 すべてを使い果ててからは、謙遜な姿、ヘリクだった姿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るとその時になって初めて、悔い改ため、神様の見舞いに降参して出てくるのです。しかし、そのようなヘリクだった、低い姿で帰って、立ち返ってくると、 사랑으로 달려 나와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 곁에서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이 돌아올 것을 항상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몸이 하나님 アボジラの것이죠。しかし、そのような私たちが帰ってくることをいつも門の外で待っておられる方が父なる神様であります。님이を찾아ディベリア가가皆さん、イエス様がペテロのところに訪ね、デペリアの湖にいた事件、えー、分かりますよねそこでイエス様はペテロにこのように訪ねられます。ペテロや

저주했습니다. それもイエス様が見ておられる目の前でイエス様のことを否定し呪ったのです。 이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 베로니나아 예수 様はねておられます。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예수은베드로 물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물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테르의 것도 でしょ 그러나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皆さん私たちがどんな人からでも愛してるよという、えー、言われたら嬉しいんでしょうかそれは違うと思います。私が愛してる人から愛してるよって告白を受けた時が一番嬉しいと思います。 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전철역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예,駅の前で友達を待っていたそうです. 그런데 어떤 40대 중간쯤 보이는 그 남자분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しかし向こうから40代ぐらいのある男性が自分のことをじーっと見ていたそうです. 10분 정도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기에게로

っていたそうです、ハマルドモタゴボそうニ、ソーセタゴヨスミその姉妹はあまりにもびっくりして、その場から立ち、その場から立ち、離れ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言いました。ロブん好感ンドアンガン、シサガさんソンサラミ、プルスガイゲタガワソ、コウカンガモテなイ、アルシ、ミシラの人が、怪しい人が、いきなり私のところに近寄ってきて、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기다리 아 애시드르요 또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황당할 것입니다. 더마다운 것인데요. 또한 이게 무섭기도 할 거예요. 다만, 공포일까 말이에요. 만약에 또한 좋아지도 않는 사람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만, 싫어도 않는 사람이 게시판에다가 공개적으 나를 사랑한다고 적어 놓으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 그사랑한고할이나에고할이나에한다고할이나에한다그 사람이 나에는그 사람이 나는 아무에게나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를 않습니다ですから私たちは誰にでも愛してる私のこと愛してますかと聞いたりはしないんです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사냥하냐,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죠.私が本当に愛する人、その人に私は愛してますか?と聞くんですね.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様이 베들레헴의 곳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은 예수님은예이먼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예예예예예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묻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아이시메思って聞いてることではないのです。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은 あなた야を愛してとの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뜻 이라는 것입니다. で 그렇습니다. そうなんです.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これまさ우たちをすこと오마늘 본문엔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길지만 少し長いんですが、もう一度見たいと思います。私たちの罪に従って、私たちは扱うことをせず、私たちの咎に従って、私たちに報いることもない。天が地上はるかに高いように、目組は主を恐れる者の,の上に大きい。東が西から遠く離れているように、私たちの背きの罪を私たちから遠く離さ,離される。 주가 그の子를 아れむ요니 주와 고집은을 어스렐 것을 아와레마를 주와 우리들의 날이치를 시리 우리가 시리니 すぎ나이 것을 마음에 뗐어라를 우리의 재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본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극휼이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皆さん、私たちの神様は私、私たちに対して、こういう御心を持っておられる方です。私たちは、以前として恥ずかしいものであり、足りないものなんです。よーに、しっけ、また、以前としてし、して誰かに傷を傷つけられたり、また、簡単に相手を傷つけてしまうのです。여전히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젠 늘 이카리, 소 姿가 あるんです. 실수하지만いつも しているんです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いつも主の前には本当に恥ずかしい姿でありますか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뭐가까라즈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단히 가되지가이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님 앞에 자신감이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내가 왔고바今日の本分言葉を捉えてもう一度立ち上がることを願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시길 네, 바랍니다. 예, 様르의도용기 이키마쇼. 용서의 은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르의그돌아나리마 그래서 다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아라타명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그 5월의 때에 주가 우리たち에게 주셨다 그 통토의 示命을 よくを果たし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카나라즈 주노 마이니 立つその日に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의 상급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天の報いと命の冠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